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조정환입니다. 이렇게 한국비평문학회의 발표 기회를 주셔서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자료집의 50쪽에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제 취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시진핑 정권이 홍콩의 민주화와 그 자치를 위한 그 시위대를 폭도이자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을 뉴스에서 보았는데요. 지금 그 시위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분노할 만한 표현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40여 년 전에 광주에서도 시민들이 전두환 그 정권에 의해서 폭도 또 테러리스트로 규정이 되었다가 바로 그런 그 규정을 벗어나는데 다시 말해서 범죄화를 벗어나는데 수십 년이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완전히 그 범죄화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전두환의 최근 행보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공통장애인데요. 영어로는 commons라고 널리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용어인데 이 commons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위라거나 집회라거나 혹은 인터넷에서의 어떤 모임이라거나 이런 다양한 유형의 형태로 출연을 거듭하는데 이 거듭해서 출연하는 공통장들에 대한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접근이나 혹은 지급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거를 어떤 형태로든 국가라고 하는 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국가화시키려고 하는 흐름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와는 달리 공통장 그 자체의 자율성과 자립성 속에서 이 다중이 그 공통장을 자기 조직화와 자기 가치화의 방편으로 삼으면서 절대 민주주의적인 방향으로 이걸 활용하고자 하는 흐름 두 가지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의민주주의하고 절대민주주의 사이에는 일정한 이제 긴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제 습정 개념을 통해서 최근에 이 절대민주주의적 흐름이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그 체계를 통제하고 자기 자신의 필요에 맞게끔 사용할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정원자 윤지호라고 하는 주제도 바로 이 문제와 직결되는데 이 문학과 관련해서 보자면은 정원자 윤지호 씨는 13번째 정원이라고 하는 정원 에세이집을 출판한 바가 있고 지난 3월에 출판이 되었는데 15,000부 가량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문학 계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원 문학집이 이후의 범죄화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중의 시야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멀어져 가버린 그런 경험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3번째 정원을 읽고 나서 이 책의 기초가 되는 진술서들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일보에서 장자연 사건에 관한 그 진술서를 수천 페이지를 인터넷에 올려놨고 또 다른 경로로 입수한 그런 진술서까지 굉장히 많은 진술서를 읽어봤는데 이게 정말 문학작품처럼 흥미롭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이런 공감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텍스트라는 것을 저로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윤지호 씨에 대한 범죄화가 시작된 것은 주로 본격적으로는 4월 말인데 주된 그 이유가
장자연이 남긴 리스트, 문건하고 리스트는 구분되는데요. 문건은 KBS에서 보도된 4장짜리 피해 사례를 담은 문건이고, 성상납을 강요당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에 편집글 형태로 쓰여 있으면서 거기에 재계라거나 언론계라거나 연예계 또 정치권 이런 그 우리 사회의 그 권력자들의 그 이름, 그 직함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 3장짜리 리스트가 따로 있는 것으로 진술서에는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이 장자연 리스트, 3장짜리 리스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2019년 이제 3월부터 한 6월 과거사조사위원회 발표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었었는데 박훈 변호사가 장자연 리스트가 없는데 증언자를 유일한 증언자라고 자칭하는 윤지호 씨가 장자연 리스트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을 하고 바로 이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JTBC에 나와가지고 이건 역시도 거짓말인데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1억 원이 넘는 그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캐나다로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내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걸로 인해서 범죄자라고 하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지금은 인터폴에 특색수배까지 받아가지고 난감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저 역시도 과거에는 국가보안법으로 범죄 혐의를 뒤집어쓰고 10년 이상 도망쳐 다닌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이제 홍콩 사례라거나 광주 사례라거나 이 정원자의 문제가 우리 역사에서 예외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일반적인 사례라는 것을 저는 발견을 하고 이 문제에 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2008년도에 미네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촛불 집회가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에 한국 경제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예컨대 부동산 구입을 한다거나 정권에 투자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말으라라고 하는 그 인터넷 글들을 올렸다가 몇 개월이나 구속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후 재판 과정을 통해서 무죄로 판명이 났습니다. 2014년에 홍가혜 씨가 세월호 사건 당시에 해경이 구조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뒤로 미적미적하면서 사람들의 이 죽음을 방치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다가 역시 3개월 동안 구속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역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때 홍가혜 씨에 대한 악성 기사를 썼던 조선일보에 고소를 해서 6천만 원이 넘는 그 손해배상금을 받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한 상황인데 우리가 한 건 한 건을 경험할 때는 항상 그 언론과 여론의 그 긴장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을 망각하고 언론이 이 사람은 범죄자다라고 하면은 범죄자가 아닌가?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면 거짓말쟁인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 속에 이렇게 끌려들어가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우리가 공통장을 절대 민주주의 즉 방향으로 재구성함에 있어서 크나큰 장애물임을 직시를 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윤지호 씨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이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15시간여에 걸쳐서 신한은행에 입금되었던 1억 1,700여만 원의 후원금인데요. 이 후원금을 박훈 변호사가 바로 이제 사기로 긁어모은 돈이라고 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사기로 긁어모은 돈인지 아니면 제가 오늘 표현하고자 하다시피 바로 그
정원자와 연대하고자 하는 그 공통장 사람들의 정여 무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은조 씨가 왜 한국에 와서 정언을 하기 시작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박훈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미 시나리오를 짜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책도 내고 신변 위협도 거짓말을 꾸며내고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할 말까지 꾸며내서 잊지도 않은 장자연 리스트를 있다고 말한 후에 사람들을 바로 자기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착오에 빠뜨리게 해가지고 기망을 해서 재물을 현취했다 이런 식으로 고소장에 쓰고 있는데 과연 이 스토리가 사실에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윤지호 씨는 2018년도 11월 말에 한국을 한번 방문했고 2019년 3월 4일 날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한국을 방문할 때, 즉 첫 번째 정언을 하러 올 때에는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조선일보 그 기자에 대한 정언을 하러 왔습니다. 물론 그때 과거사조사위원회가 막 생긴 상태라서 과거사조사위원회를 위한 첫 번째, 두 번째 정언은 별도로 또 그때 왔을 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사조사위원회가 윤지호 씨를 부르게 된 것은 2016년 10월 29일부터 시작되었던 촛불집회와 문재인 정권의 그 등장, 그 사이에 물론 3월달 말에 전임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을 당해가지고 이제 탄핵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를 경유하는 한국 사회에 커다란 민주적인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바로 이걸 이어서 2018년도에는 서지연 검사를 필두로 해서 김지원 씨까지 포함된 다양한 사람들의 미투 운동이 폭발해 나왔고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었던 상황이죠. 바로 이 권력형 성폭력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제 올라가게 되고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거를 받아서 공약사항이었던 적폐청산의 일부로서 구시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검찰이 얼마나 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또 정보관리를 부실하게 했는지를 비판하고 검찰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날 쟁점이 되고 그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열었던 것이고 여기에 이제 권력형 성폭력의 그 이슈로 장자연 사건이 포함이 됐던 것이죠. 바로 이 때문에 윤지호 씨는 한국으로 불려오게 되는데 누가 불러왔느냐고 물으면 당연히 우리는 대한민국의 촛불 국민들이 불러왔다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촛불 국민이라고 하는 그 공통장 주체들을 빼버리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불러왔다거나 김영희 변호사가 불러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권력장 속의 몇몇 개개인들이 업무적인 계획을 가지고 윤지호 씨를 불러왔다라는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이라거나 조선일보가 대표적으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미투도 일종의 그 내부 고발인 것이고 공익 제보인 것이고 윤지호 씨도 공익 제보자인데 이 공익 제보자들의 모임 자체가 업무를 기획한 그러한 혐의가 있다면서 끊임없이 지금 기사를 올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더 나가면 과거사 조사위원회 자체가 업무를 위한 기획 집단이라고 이제 몰고 갈 심산이겠죠. 이건 단지 심산에 그치지 않고 지금 많은 기사들을 통해서 이미 그러한 이제 플랜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윤지호 씨가
한국으로 오게 되는 이 계기에 대한 왜곡, 촛불국민이 불렀는데 그렇지 않고 음모적으로 몇몇 정치가들이 불렀다라는 식으로 이걸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윤재호 씨에게 음모와 연관될 수 있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윤재호 씨 혼자서 그런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힘드니까 공모해서 뭔가 스토리를 짜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뉘앙스를 남기면서 바로 이제 사기를 위한 일련의 계획을 준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설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재호 씨는 이때 촛불국민과 과거사조사위원회가 부를 때도 한국 오는 것을 되게 망설거렸었는데 그 망설거림은 지금까지 10수차례 증언을 했지만 그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경찰 앞에서 이루어지거나 검찰 앞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법원에 가서 증인으로서 하게 되는 건데 그 밀폐된 공간 속에서 소수의 청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는 그 청중이라고 하는 증언의 청중은 법관이라거나 검사라거나 경찰이죠.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제가 증언을 해보니까 애를 써서 증언을 해도 다 소용이 없더라. 그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결론이 그걸 보여주죠. 김종성 씨하고 유장호 씨라고 하는 조그만 기업체의 대표들 두 사람만 아주 자잘구레한 혐의로 처벌을 하는 것 외에 가해 권력자들 모두를 무혐의 처분해버리는 방식으로 귀착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정언이라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왔던 터였는데 언제 이제 촛불국민의 그 호소가 강렬하기 때문에 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정언을 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을 했던 것이고 2018년도 올 때 자기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정언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준비가 덜 돼서 그것을 2019년 3월 초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출판을 통해서 그 정언을 하며 또 대중 언론들을 통해서 정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수사관이나 법관 앞에서 정언하는 것과는 다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국민에게 직접 정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대국민 정언을 구상을 하고 한국으로 건너왔던 것이죠. 근데 3월 4일날 올 때는 출판 관련해서 이제 왔었기 때문에 정부가 부른 것이 아니라서 정부 측에서는 이제 뭐 비행기 값이라거나 기타 숙박 등등의 그런 체류 비용들을 지불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3월 4일날 왔을 때에 과거사조사위원회가 공교롭게 또 연장이 되어가지고 이때도 더 이제 수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과거사조사 진상조사단에서 윤재호 씨를 다시 불러가지고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부르지는 않았으나 스스로 온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받게 되는 아주 기묘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가서 자기가 본 장자연 리스트에 기억할 수 있는 방시성의 그 세 사람과 또 구준표와 이름이 같은 정치인 한 사람의 실명을 검찰 그다음에 변호사 교수로 구성된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가서 발을 쓸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변 위협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는 꼭 그것만으로 해서 발생했다기보다는 윤재호가 두 번째로 한국으로 오게 될 때 인스타그램 DM을 보게 되면은 공항에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거나 도구를 사용해서 손톱을 뚫어버리겠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DM들이 계속 날라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자연의 시체 장사를 하지 말아라 라거나 이런 식의 이제 악성 DM들이 날아오고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 중이었는데다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가서 실명으로 바로 가해 권력자들로 의심되는 리스트에서 기억나는 인물들을 실명 거명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제
경호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족의 비용으로 경호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이제 언론을 타고 또 SNS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3월 그 18일 날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경호비만은 당신이 여기 뭐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닌데 경호비만은 국민들이 대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통장 계좌 있느냐라고 물어가지고 그날 출연비를 받기로 한 통장 계좌를 알려주게 되면서 이상호 기자가 고발뉴스에 그 화면에 신한은행 통장의 계좌를 띄운 것이 전부라면 전부인 셈이죠. 그런데 그 통장으로 마침 당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 사건을 포함한 그 김학의 사건과 권인성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요구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날 거의 6.4초 단위로 후원금이 끊임없이 이제 이 통장 속으로 들어와서 15시간 만에 약 1억 1,7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여기에 이제 후원금의 액수만 이렇게 큰 것이 아니라 후원을 한 사람들의 수가 놀라웠네요. 5,745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15시간 동안에 윤주호 씨의 신한은행 통장에 그 후원금을 입금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통장을 제가 PDF로 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보낸 사람의 이름에는 이름이 써진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는 정말로 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증언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당신이 신변이 안전해야 이 문제가 끝까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열린다. 힘을 내라. 당신이 증언하는 난 내가 당신과 같이 연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의 공감과 감사 또 연대의 표시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 반절 정도는 실명으로 하고 반절 정도는 그런 식의 격려성 슬로건을 이렇게 타이핑해서 입금을 시켰어요. 제 발표문에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몇 개의 그 문구들을 발췌해가지고 실어놨는데, 이분들의 그 공감과 그 격려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바로 이건 그 2018년부터 이슈화되었던 권력형 성폭력을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열망이 아로새겨져 있는 그런 통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돈이라는 형태로 그 후원이 들어와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그걸 숫자로 씌워진 돈의 밑바닥을 보게 된다면 연대 의지이고 바로 이 사건 속에서 느꼈던 어떤 분노라거나 어떤 비탄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아로새겨져 있는 정동의 공통장이었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바로 이런 것들은 상품과 교환 관계로는 전혀 해석할 수 없는 바로 정여 관계로서 정여의 선물의 공통장이 그 신한은행 통장이라는 것으로 출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주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신한은행 통장을 범죄의 증거물로 인식을 하고 그것이 범죄인 이유는 그 중에 439명이 내가 써왔다 라고 하면서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아주 커다란 증거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 기간 동안 그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6월 10일 날 들어가서 소송이 제기되는데, 3개월이나 지난 뒤이죠. 근데 이 과정에, 윤주호 씨를 4월 16일 날, 자기의 친분을 이용해서 일종의 내부 폭로를 한 김수민 작가가, 박훈 변호사가 김수민 작가의 명예훼손 고발 변호인으로서 같이 연대하는 관계이기도 하죠. 이 사람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에서 후원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윤주호한테 제기하려고 하는데 변호 비용은 전혀 들지 않도록 할 터이니까 최나리 변호사가 공짜 변론을 해줄 터이니까 그냥 와서 그 의사만 표시해달라고 하는 그 홍보 문건을 계속해서 올리죠. 오랫동안 그렇게 했지만 제대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불과 수명이 그게 호응을 했다가 이제 언론에서 이걸 계속 이슈화시키면서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4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소송 제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지금 400명이 넘는다 치더라도 전체 5,700여 명이 되는 이 사람들 중에서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고 개중에는 마지막에 18원 금액을 넣어가지고 후원자로 포함된 사람도 소송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위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을 이제 범죄의 증거물로 확보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공감과 연대의 느낌들조차도 기만당한 사람으로서 속임을 당한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규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데는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만약에 윤주호 씨에 대한 신변 보호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고 또 그 제도에 맞는 어떤 행동을 했다면 이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한국에는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공익제보자가 국가가 불러서 한국으로 건너온 증언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3월 4일 날 한국으로 윤주호가 건너온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바로 그 국민청원을 통해서 시민 한 사람이 윤주호 씨의 신변을 보호하라고 하는 국민청원을 올리고 여기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 서명을 한 연후에야 경찰이 나서서 지금까지 신변 보호를 위협하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신변 보호에 착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 신변 보호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윤주호 씨는 국가가 제공하는 그 신변 보호 외에 자기 사비 경호를 한 달여 이상 지속적으로 이제 받으면서 한국 생활을 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하튼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촛불 국민을 비롯한 또 미투 국민을 비롯한 수많은 그 대중들이 바로 윤지호 씨라고 하는 정은 그 진실의 수호자로 나서서 자기 자신의 역량을 정은자에게 정형한 그 사건이 신한은행 통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신한은행 통장에 대한 범죄화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범죄화는 그 박훈 변호사로부터 일단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고소고발이라는 형태를 취하면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소고발 전에 윤주호 씨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통신사를 알고 있습니다. 뉴시스가 바로 그러한데요. 뉴시스가 최지훈 기자의 그 기사를 통해서 윤주호 씨가 거짓 증언을 통해 가지고 사익을 도모하고 있고 그다음에 SNS 팔로워가 7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그 유명세를 얻고 있고 이런 식으로 증언 자체의 목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기사를 써가지고 윤주호 씨가 이제 반론해서 법적 대응을 경고를 한 후에 이 기사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시스는 바로 이것이 이 기사를 내렸다고 하는 자체가 이 기사에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했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거기에 담겼던 그 내용들은 이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박훈 변호사라거나 김수민 작가라거나 이런 사람들에서 재생산이 되었고
또 인스타그램에는 스스로는 고발 계정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까판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계정들이 있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예컨대 특정한 시기에 유명세를 얻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비판해서 이 팔로우들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계정들이 있는데 이 계정에서는 제도 언론들이 사실상 다루기 힘든 여러 가지 혐의점들을 끄집어내서 유지호 씨를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방송에서 과도한 노출 신을 했다라거나 혹은 호랑이의 눈, 그러니까 진실의 눈이라고 하는 그림이 표절을 했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전혀 입증되지 않는 것이고 또 노출 신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그 도덕 윤리를 타자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이제 방식으로 범죄화를 시작하고 이 까판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들을 증거 수집을 해서 언론에 제보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홍콩이라거나 광주 같은 데서는 국가 권력, 군대, 경찰 이런 국가 기관에 직접적인 이제 그 폭력을 목도할 수가 있고 이 국가의 범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윤조 씨 사건 같은 경우는 국가는 오히려 증언자를 불러온 그 주체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방조한 것, 방관한 것 이것이 이제 문제이지 국가 자체가 먼저 선행적인 공격을 하진 않았습니다. 바로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 공격이 일어나면서 시민사회로부터 고소고발이 제기되고 도덕적 비난이 제기되어서 정원자 윤조 씨가 고립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게 이제 경찰로 넘어간 후에 경찰들이 사후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적색수배를 신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가기관은 뒤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다른 특성을 보여온 것이 그 특징이네요. 몇 분 내에 마치면 됩니까? 5분 정도. 5분 정도. 알겠습니다. 이게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내려가는 범죄가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범죄가 시작되어가지고 국가가 인준해주는 그런 식의 다른 방향의 범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제 윤조 씨는 전혀 범죄자가 아니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자연 리스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거짓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장자연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2009년도와 2010년도의 그 경찰 조사, 그 다음에 검찰에서의 조서, 그 다음에 법정의 조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명확하게 이미 10년 전에, 2019년이 아니라 10년 전에 성상납을 강요당했습니다라고 하는 제하에 그 리스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의 증언이 있습니다. 윤효 씨만 말한 게 아니라 문건에 대해서 또 리스트에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 문건의 관리자인 유장호 씨도 동일한 진술을 했고 장자연 씨의 오빠도 동일한 진술을 해서 세 사람이 똑같이 바로 그러한 내용 편집글 형식의 예컨대 김종성을 만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그 크로스 체킹이 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을 바로 장자연 리스트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주장으로 내세웠는데 이 장자연 리스트 없었다고 하는 주장에 나온 원천은 김대호라고 하는 기자입니다. 이 김대호 기자는 2009년도 3월 10일 날
한국에서 처음으로 장자연 문건에 대해서 노컷 뉴스에서 보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유장호 씨는 김대호 씨에게 장자연 리스트를 보여준 그 내용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 문건을 가져와서 모든 걸 다 가린 상태에서 맨 마지막 구절, 장자연 씨가 남긴 마지막 구절을 할 수 있는 저는 힘없고 나약한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구절만을 볼 수 있게 해주고 그거를 사진 찍을 수 있게 했을 뿐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유장호 씨도 똑같이 진술하고 바로 문건을 2019년도에 와서 봤다고 주장하는 김대호 씨조차도 그 당시에 진술 문건을 보면 저는 문건을 그 구절 외에는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KBS에서 4장짜리의 문건이 나온 다음에 대충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찰 앞에서 진술을 했고 법정에 가서는 내가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받겠다라고 말을 하고 나는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본 바가 없고 없다고 진술을 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10년이 지나서 장자연 리스트 나는 본 바가 없다. 그러므로 리스트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을 기초로 해서 박근 변호사가 없는 것을 있다고 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역사를 생각해 보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현재 고발의 가장 큰 고발 사안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크게 보면 가해 권력자들을 비롯한 오늘날의 권력층들이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가해 권력층들은 정원자 윤지호의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커다란 사회적 파장들에 우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윤지호 씨의 정원은 매우 독특한데 이때 당시에 김학의 사건이라거나 번인성 사건이 있었는데 번인성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상교라고 하는 피해자가 직접 정언을 하고 있었던 때였죠. 그 다음에 김학의 사건도 피해자, 익명의 피해자분들이 정언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정언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보니까 이제 프리모 레비 이야기도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레비가 아우슈비츠에서 본 것처럼 정작 정언할 수 있는 사람은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정언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정언할 수 없는 사람이 정언을 해야 되는 역설이 아우슈비츠의 역설인 것이죠. 윤지호 씨가 겪었던 역설이 바로 그겁니다. 정언해야 될 사람은 장자연 씨인데 장자연 씨의 정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걸 대신해서 그 정언을 하는 그런 정언자의 역할을 맡았던 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중 앞에 직접 정언을 하면서 호소력 있는 방식으로 정언을 했고 이 정언에 한국 사회의 주요한 권력자들이 다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된 상황이 연출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한국의 권력형 성폭력이 어쩌면 백일하에 이렇게 드러나고 이것이 한국 사회 광범위하게 산포되어 있음이 확인되어질 수 있는 그들로 보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언 자체의 진실성이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정언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 이게 바로 커먼스의 공통장이에요. 형성된 공통장에 가져올 수 있는 그 파급력에 대해서 위험성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 형성된 공통장을 와해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통장이 자립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서 조직화된다거나 운동화된다고 했을 때에 가져올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막는 방법이 여기에 대한 공감을 제거하는 것이고 이 공감을 없애려면 바로 정언이 거짓이었다라고 밀고 나갈 수밖에 없고 정언의 거짓을 통해서
그 공감의 공통장을 그 공격을 함으로써 이제 신한은행에 그 모였던 후원금을 범죄 증거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공통장을 와해시키는 데 상당 정도로 지금은 성공을 했죠. 어쨌건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했을 때 나머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쪽으로 나서지를 못했고, 그러기에는 이제 언론에 엄청난 그 폭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조선일보와 SBS, 머니투데이, 뉴시스 이런 부분은 다 장자연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언론사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윤지호 씨에 대한 악성 여론을 이렇게 퍼뜨려서 감히 이렇게 언론의 보도가 허위로 드러나기 전에는 나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후원금을 통해서 나타난 정여 공통장을 무력화시키고, 바로 이것을 이제 범죄의 장소로 만드는 것이 그 두 번째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걸 통해서 이제 재집권 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통장을 무력화시키고 나면 공통장은 국가의 마비로 편입되게 되는데, 이 국가의 마비로 편입되었을 때에 이 부분이 허위이고 거짓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이미지를 창출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는 지금의 가해 세력 입장에서 보게 되는 관건이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증언자들, 그러니까 주로 공익 제보자들이 2017년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출연하게 되는데, 이들의 발언 자체를 음모적인 기획의 그 산물이고, 바로 기획에 따라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그 증언조차도 바로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조작된 것이라고 하는 여론을 그 퍼뜨림으로써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에 들었던 이 촛불 정부의 그 에너지를 흑화 시켜가지고 다가오는 그 총선과 그 대선에서 재집권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현재의 언론 기사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 표현되고 있고, 여기에 그 자유한국당이라거나 제어 언론들, 그 다음에 SNS에 동조하는, 여기에 동조하는 그 기정주들의 그 움직임들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지식인들, 또 작가들, 변호사들,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새로운 권력장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한공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 그 문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을 받아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대안적인 공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창출하고 우리의 생명력은 바로 공통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인데, 이 공통장을 권력에 흡수되지 않게 하면서 바로 권력의 손아귀로부터 우리의 수중으로 끄집어내고 그들의 전략에 맞설 수 있는 공통장의 자기가치와 전략을 부단히 창출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통장의 절대 민주주의적 재구성과 문학이라는 주제로 가중대원 조종환 대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토론은 전담대학교 김영태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토론을 맡은 전남대학교의 김영삼입니다. 선생님의 귀중한 글을 먼저 읽게 되어서 영광이었고요. 네.
보통 이제 학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토론문이 한 장 미만으로 작성되는 것이 미덕이겠으나 제가 평소에 워낙 조정원 선생님의 성실하고 충실한지는 모르겠으나 애독자인 관계로 팬심 가득한 마음으로 이 기회에 핑계 삼아서 평소에 물어보고 싶었던 거 다 물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토론문을 구성했습니다. 토론문은 다중의 군주되기를 의심하지 않기 위한 세 가지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삼아봤는데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다중의 공통장, 공통적인 것의 형성을 통해서 국가 권력이 장악하고자 하는 민주주의를 국가 권력에 장악하고 있는 권력을 와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다중의 공동체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심이 없습니다만 그 의심을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글에 다루고 있는 장자연의 죽음은 한 인민의 신체와 정신에 가해진 국가 권력의 아주 낯뜨거운 폭력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권력의 맨 얼굴을 공론의 심판장으로 회부했던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살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절규이자 외침이었겠죠. 그러나 사건은 언론 권력과 사법 권력에 의해서 탈색되고 은폐되어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죽음은 직접적인 증언의 불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중의 불가능성이라는 덫에 갇혀버림으로써 죽음이 증명하는 이 진실은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는 사법 권력의 언어에 의해서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잠깐 담배 한 대 피면서 저기 핸드폰에 기사를 봤더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더군요.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법률의 언어는 우리의 현실과는 다른 상상의 실제를 구성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10년 후에 윤지호라는 증언자가 등장을 했고요. 이 사건의 목격자로 등장한 윤지호의 증언은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망각의 흐름을 저해하고자 했던 우리의 기억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정환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새로운 공통장의 하나의 형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경찰은 윤지호를 증언자에서 피의자로 전환시켜버렸고요. 그래서 국가의 정체성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묻게 되는 재신문장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신문은 열리지 못하고 오히려 윤지호는 탐욕스러운 마녀의 사냥터에 사냥물로 내몰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자 윤지호의 등장은 진실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었고 살아있는 자들의 죄책감과 부끄러움이라는 정동을 동력 삼아서 또 다른 심판장을 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역시 실패로 끝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윤지호의 증언은 절대 민주주의적 공통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 사이 우리가 경험했던 국가는 여전히 무기력했고 그리고 이걸 무엇이라고 칭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권력은 여전히 힘이 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구성했습니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지 그리고 공통적인 것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이 다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 다음, 그렇다면 이 다중에게 우리가 부여하는 잠재적이고 내재적인 권력이라고 얘기되는 이것이 과연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정원 선생님의 글을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네그리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 네그리와 하트가 진행했던 제국, 다중, 선언, 공통체 이 지적 작업의 흐름을 당연히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을 좀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내용을 정리하자면 권력의 형태는 여기서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초제적인 권력이죠. 절대적 군주이거나 예외 상태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자의 권력입니다. 절대 권력이겠죠. 그러나 이미 이제 제국이라는 책에서는 그러한 제국주의적 권력이 와해됐음을 이미 선언했고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는 촛불을 경험했잖아요. 대한민국이 경험한 촛불 정신은 이러한 절대적 권력의 가능성을 이미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윤지호와 장자연의 사건에서 우리가 이러한 초제적인 권력, 절대 권력으로서 국가를 상정하기는 아마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 또 어떤 권력이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네그리 화이트는 두 번째로 초월적 권력을 얘기합니다. 이 초월적 권력은 일단 법률 언어에 의해서 전제가 됩니다. 그게 힘이 되죠. 그래서 자본과 소유라고 하는 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초월적 권력의 가장 표면적인 모습은 금융 권력, 화폐,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부동산 등등도 포함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 그러한 것들이 이 초월적 욕망에 같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푸코가 얘기하고 있는 생명정치 권력의 모습과 아주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윤지호에 대한 마녀사장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무기가 바로 이 초월적 권력의 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나 비극적이어서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권력이 없는가? 이것이 바로 이른바 다중의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재적 권력, 잠재적 권력이겠죠. 그래서 근대성 기획에 대한 대안적인 주체 구성의 가능성으로 이 다중의 권력, 다중의 힘은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중들이 스스로 군주가 되기. 이것이 바로 사실 윤지호의 증언을 가능하게 했고 그 다음에 윤지호의 증언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인민들, 수많은 사람들의 정동을 울렸던 동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바탕으로 다시 서두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면 바로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자연의 죽음을 은폐시켰던 그 권력의 얼굴과 윤지호의 증언과 그 후원금에 얽힌 이야기를 추문으로 만들어버렸던 현재 이 권력, 과연 이 두 개의 권력의 얼굴은 같은 얼굴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사건과 촛불을 경험하면서 호명했던 국가 또는 나라와 이 권력의 얼굴이 같은지, 이 글에서도 그리고 평소에도 저도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그 대상으로서의 대상을 어떻게 지칭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국가 권력이라고 말해야 될지 사법 권력인지, 때로는 선생님께서 표현하시면 가부장주의적인 권위주의적 체제인지 등등의 아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변주가 되는데, 다중으로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국가 또는 권력의 얼굴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행정 권력일 수도 있는 거고, 홍콩 같은 사태에서는 경찰 권력으로 드러나지만, 지금 우리가 접한 이 사건에서는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으니, 여기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첫 번째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글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로 표현하시다 보니까 그 소중한 글들을 다 못 읽으셔서 안타까운데, 이 글에서 선생님께서 많이 강조하신 게, 윤주의 증언을 증여의 측면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사실 윤주의 증언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진실의 증여였고, 새로운 가치의 증여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정동된 수많은 사람들이 신한은행 통장에 응원 문구와 함께 소정의 금액들로 송금함으로써 담례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무조건적 증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진실의 공통장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그 포틀레치와 같이 이 증여가 선순환을 일으키는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배적 공동체라고 칭해보겠습니다. 이 지배적 공동체, 언론, 사법, 경찰, 국가 권력 등등 이 지배적 공동체는 이 행위를 경제적 이익을 위한 기망 행위로, 그러니까 정치화, 경제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는 증여 관계를 교환 관계로 만들어버렸고요. 증언의 가치를 물질적 가치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증여의 공통장이었던 이 신한은행 통장이 범죄 증거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때 기능하는 이 경제적인 언어, 법률적 언어, 그러니까 국가화시켜버리고,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공통장을 국가화시키고 정치화시키고 경제화시켜버리는, 그래서 공통장을 권력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행위에 대한 선생님의 비판에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하고 아쉬웠던 건,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장을 와해시키는 행위의 최첨병 중에 하나가 언론 권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언론이 만들어낸 수많은 말들과 그 수많은 플롯들과 그 이미지들이 공통장을 와해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공통장을 형성하는 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수많은 댓글들, SNS들, 그 다음에 1인 미디어 플랫폼들을 통해서 생산되는 이 모든 것들이 공통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말들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2019년에 서초동의 촛불집회는 3년 만에 다시 나타난
그럼 또 두 말들의 전쟁 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역시 이제 언론 권력의 힘이 너무나 세서 이 언론 권력과 이 공통체의 말들의 전쟁이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불과한 것인가? 과연 그 과정에서 다중의 군주되기는 가능할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중이 새로운 절대적 민주주의를 구성할 수 있는 공통체의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라고 저런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항상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 사실 항상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중들 간의 마주침은 항상 순간적이거나 이례적인 것 같고요. 세계의 권력들은 여전히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고 제국주의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잠재적이고 내재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다중이라는 것이 출현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 공통장을 형성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힘이 있을까?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이 기회 삼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현실에 대한 질문이어서 상당히 답변도 길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답변은 좀 짧게 해주시고 저희 총회 이후에 딱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맨 처음에 국가, 나라 공통장 이 관계의 문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 막스주의 담론 속에서 항상 국가하고 시민사회, 경제적 사회 구성체와 상부구조 이런 식으로 위아래에 어떤 그 절단이 있는 그런 건축물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포스트모던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시민사회의 국가화랄까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하고 시민사회 사이에 실선으로 꺼진 어떤 단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그 자체가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를 흡착하는 그런 측면도 보여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와 국가 사이에 어떤 내밀한 연결 흐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습정이론을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런 측면을 역용하자라고 하는 착상이었습니다. 이번 이제 사건에서 보게 되면은 국가는 방관을 했는데 기자라거나 작가라거나 변호사 같은 분들 또 그다음에 그 SNS 대정주들이 나서가지고 증언자를 범죄화하면서 그것을 이제 국가기관에 제보를 하고 또 국가기관의 이제 어떤 판단력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고 하는 식의 작업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시민사회가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그들 나름대로 지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이 과정은 정반대, 여의 방향에서는 2016년도 촛불집회에서 나타났던 것이죠. 촛불집회에서 탄핵으로 이르는 과정은 국가 권력장 내에서는 별반 논의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의 그 파면이라고 하는 문제를 촛불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한편에서는 아래에서는 퇴진하라고 하고 대체 체계에 대해서는 탄핵하라고 하는 압력을 가함으로써 국가기관이 국가로서 해야 될 바를 이렇게 규정하고 지시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르는 것 그걸 이제 섭정이라고 불렀던 것인데요. 대의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일거에 와해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닌 조건 하에서 대의제의 그 제로 형태들을 아래로부터의 공통장의 에너지를 가지고 공통장의 자기 가치화와 자기 조직화에 필요한 방향으로 끌어다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번 윤지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그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걸 갖다가 이제 습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저는 의문이라고 보는데
말 자체가 섭정만 딴다면 모르겠으나 나중 그 자체가 섭정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군중과 나중을 이제 구분해서 지금 까판이라고 불리는 그 고발 계정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에너지의 흐름들은 그들이 횡적으로는 전혀 그 연결되지 않고 오직 예컨대 한 사람의 그 타겟을 공격하고 나면 흩어지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중의 어떤 동통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서 이 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체론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해체시키는 그런 흐름이죠. 미치코 같은 사람도 트럼프주의에서 그 해체주의적인 경향이 극우의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데 까판의 경우도 사람들의 어떤 구성된 공통장을 해체시키는 데 역점을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해체시키는 군중들의 경우는 다중이라고 부르기가 어렵고 다중의 공통장이 아닌 군중의 그 힘으로 국가 권력을 이렇게 그 좌우하는 케이스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 목도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 국가에도 다른 측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나라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에 국가가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필요와 이해관계를 그 도모하는 것이고 바로 국민들의 그 주권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최순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선 지배되고 있는 국민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비선 주체들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로 국가가 그 형해와 되어서 그 타락해 있는 것을 고발한 것이 촛불 집회였을 때에 그때 국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국민 주권의 자기 조직화로서의 나라에 성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오늘날 이제 그 나라로의 방향 이거는 광주에서 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사이에 나타났던 카차피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파리 고민보다도 더 파리 고민적인 고민이었다고 불렀는데요. 바로 이러한 고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기울어질 때에 그게 정말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발생되는 그 공통장들의 수평적인 혹은 네트워크적인 자기조직화라고 하는 측면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촛불집회가 임시적이고 그때그때 나타나는 간헐적인 공통장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러한 임시적이고 간헐적인 그 공통장 그리고 템포러리 커먼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퍼머넌트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의 문제는 지금 이 언론이 막강한 힘을 전혀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십수년 혹은 수십 년 전의 상황과 비교해서 오늘날의 언론 판도는 굉장히 달라졌다고 생각하고요. 벌써 2008년 이후에 제도 언론 대 SNS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때 뭐라고 하는 공식이 생겨날 정도로 다중들의 자기 언론의 영향력은 굉장히 막강한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실망감을 느끼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별개로 다중의 자기 언론화, 다중의 미디어화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경향이고 인지자본주의가 드러내고 있는 되게 중요한 경향이기 때문에 이 측면을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기반 위에서 어떻게 그 보수적 제도 언론들과 맞설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이제 잠재적이고 내재적인 권력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현 상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 우리가 이제 김남주
시인의 홀, 기념 홀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홀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결코 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민중과 다중들이 몸으로 또 글로 생각으로 느낌으로 싸우고 창조해온 그 과정들의 조합체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도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겠고 한계도 있겠고 부정적인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스테이터스코, 현 상태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그 갈등과 긴장 속에 있으면서 그 현 상태 속에 나중에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살아있는 힘으로 가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싸움을 통해서 지켜오고 창출해 나옴으로써 현 상태에 도달해 온 것이기 때문에 다중의 잠재력이 이후에 뭘 어떤 힘을 발휘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앞서서 지금 현재 다중의 힘들이 어떤 에너지를 발휘하고 있는가를 유념해서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계엄령 문건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이 놀라는 것처럼 이거 촛불 집회를 통해서 탄핵을 안 시키고 헤게모니를 잡지 못했다면 홍콩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80년 광주 상황이 벌어졌겠구나라고 하는 그 새삼스러운 이제 그 자각을 하게 되는 건데 바로 이거는 우리가 계엄령이 발효되고 군대가 출동하면서 사람들의 목숨을 그 학살하는 상황을 우리 어느새 모르는 새에 모면해 온 건데 이 모면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도래하지 못하도록 막아온 것의 결과로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한계가 있는가를 유념해 보면서 오늘날 결여되고 있는 그 지점을 채울 수 있는 그 공통장의 플랫폼들을 그 창출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각계약진해 나가고 그 각계약진 속에서 다시 네트워킹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될 때에 이제 다중의 군주되기라고 하는 작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때 군주라고 하는 것은 다중이 실질적인 집권 주체로 나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습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자신의 권력의 직접적인 담당자가 되지 않으면서도 사회가 바로 그 다중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이제 통치의 방향을 지칭하는 것처럼 다중이 군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권력기관을 내 수중으로 장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들 자신이 생활 속에서 주인으로서 기능하고 직접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공통장들을 꾸려나가고 대의민주적인 체계를 축소시킨 상태에서 그것을 그 직접 민주주의적 공통장의 의지가 관철되는 기구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할 때에 다중의 그 군주되기라고 하는 어떤 그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